협착증이라는 증상은 척추에서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. 척추에서 내려왔기 때문에, 그리고 이 나타나는 병인 자체가 우리 허리에 있는 디스크관이랑 그 환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척수를 조여줘요. 위아래에서. 그러면서 좀 걷다 보면은 이 다리로 가는 어떤 신경들이 허혈이 생기면서 좀 터질 듯한 증상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걷다 보면은 뒤가 땡기면서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. 더 이상 못 걷겠어요. 그리고 쉬었다 가면은 또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, 무릎 자체가 붓거나 아니면 무릎이 이제 걸린다든지 그런 증상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일 때만 아파요. 특히 첫발 내디딜 때 아픕니다.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시거나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서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. 그 병인 원인 자체는 연골에는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는데, 뼈에는 신경이 존재하니까 뼈가 딱 닿을 때만 아프신 거예요. 그 외에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럴 때는 이 연골에 그 뼈에 어떤 압력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움직일 때 아프세요?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? 아니면 한참 움직이고 나서 아프세요? 라는 어떤 감별점을 갖고 물어보게 됩니다.